정우 형의 프리킥 박스 안쪽 헤더 그대로 왼발 골! 파주시민 축구단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현우가 그 주인공입니다. 박현우가 후반전 주장완장의 최고 경기에 임했는데 환상적인 슈팅으로 오늘 경기 85분 만에 팀에게 리드를 안겨다줍니다. 정우영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됐던 파주시민의 공격. 자, 일단 머리로 떨궈졌고 떨어진 볼에 대해서 과감하게 왼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느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곧바로 왼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이 되면서 한태권 기퍼는 숨쉴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파주시민 축구단 박현우가 대구FC의 골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던 득점. 파주시민 축구단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 85분 만에 리드를 잡습니다. 박현우의 천금 같은 선제골이 터진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